오빠랑 오늘은 수육을 삶을 거예요. 수육. 이게 부위가 어디냐면 뒷고기래요. 뒷고기. 저는 뒷고기라는 그 자체가 뭔지를 몰랐어요. 뒤로 빼돌린 고기인가?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뒷고기가 뭐냐면은 돼지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여기저기서 나온 처질개기를 뒷고기라 한대요. 근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. 다른 고기보다 가격이 좀 더 싸요.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수육을 삶을 거거든요. 수육을 삶으실 때는 어떤 분은 여기다가 된장도 넣으셔요. 근데 된장을 넣고 삶으니까 온 집을 뒤집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된장을 안 넣고 얼개수이 그린 티백이에요. 그린 티백인데 요거는 잘라 내버리시고 티백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커피, 먹는 커피 가루거든요. 한 작은 두 큰술 정도, 이 정도 용량, 이게 한 700 내지 800g 정도 되는 고기입니다. 이렇게 해서 푹 끓여주세요. 수육을 삶는데요. 굉장히 향이 너무 좋아요. 이 된장을 안 풀고 그린티하고 커피를 넣으니까 그 이 수육을 삶는 그 시간에 그 향이 너무 좋아요. 커피 향도 나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특별한 향이 나네요. 타임을 맞춰놓고 한 30분만 삶아줍니다. 30분을 먼저 삶고 중간에 체크를 한번 하셔야 돼요. 그래, 체크를 하셔가지고 덜 익었다 싶으면,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덩어리 같은 경우면 한 시간을 삶아야 되거든요. 근데 현재 이거는 한 덩어리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게 조각조각이 났기 때문에 조각조각 난 거는 좀 더 시간이 빨라요. 그랬을 때는 이거를 한 30분만 삶아가지고 체크를 합니다. 와, 30분 다 삶았어요. 30분. 일단 불을 꺼주고 색깔이 우리 그 족발집에 가면 족발 갈색, 진한 갈색으로 만들어 놓은 딱 그 색이에요. 지금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죠? 너무 잘 삶아졌죠?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건집니다. 대부분 우리가 수육을 삶아가지고 뜨끈뜨끈할 때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건진 거를 바로 먹잖아요.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수에다 깨끗이 씻어주세요. 그러면 놀라운 맛이 일어나거든요. 쫀비가 맛이 나요. 저녁밥 먹고 상 차릴 때까지 이렇게 좀 덮어주면 밑으로는 물이 빠지고 위로는 요게 굽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. 신기한 와인잔. 와인잔 자체가 이렇게 누워요. 요즘 이게 또 유행이래요. 어? 수육 썰어놓은 건 어디 갔지?